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앵커니커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네. 필두로 코스닥 지수가 연중 고점을 오늘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우리 작년 7월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광풍이 불면서 955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1월달 단기 고점이었던 890포인트를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3천당 제약 종목이 바이오시밀러 유럽 9개국의 독점 판매권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내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우리 3천당 제약의 계열 회사 옵투스 제약 종목도 상한가, 그리고 그 뒤를 HLB 그룹주들이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미국의 암 학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계속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해 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 공세를 펼치면서 시장의 수급이 뭐 오늘 기준으로는 바이오 쪽에 조금 뜨겁게 뭐 단기 수급이 쏠려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반도체 종목들 필두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반면에, 자, 오늘은 바이오 쪽으로 이제 훈풍이 불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연중 고점을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위로 920에서 955포인트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쪽에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좀 살펴볼 만한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 어떤 거 보시나요? 네, 일단 너무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제약 종목을 종가 관심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네.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 제조, 그리고 뭐 감기약부터 영양제, 뭐 그리고 비타민 이런 쪽으로 소화제 이런 제약들을 만들면서 꾸준하게 연간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100억 이상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 우리 중소형 제약주가 되겠고, 현재 눌림목 자리,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폭락한 바닥권에서 오늘 대량의 이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 기록을 했었던 이 양봉의 캔들의 저점 라인 6,600원 자리를 기준 캔들로 잡고요. 이 캔들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종가 7,100원 이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려제약까지 마지막까지 살펴볼 종목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